주요국 증시 가운데서 정말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건 사실 중국이죠. 중국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중국 증시는 끝모를 추락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어서 중국 정책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서 3년임을 하면서 정책이 좀 자꾸 규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민간 기업들에 대한 활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. 중국의 뭐 차이라는 그 자금이 빠져나온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많이 했었는데 네. 최근에 미국 연기금의 뭐 일부긴 하지만 아예 중국의 투자를 이제 비중을 제로로 만드는 사실 차이나 지우기의 어떤 모습들을 사실은 좀 보이고 있어서 중국을 이탈한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자 미국과 일본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인도 증시는 처음으로 홍콩을 추월했습니다. 근데 결국 한쪽이 안 좋아지면요, 이쪽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여기서 빼서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. 그래서 그 흐름이 오히려 미국과 일본 또 인도까지 이어지면서 그 나라들의 주가가 더 좋은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기대도 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고집스럽게 아주 싼 원화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살리고 있는 일본 증시와 다른 신흥국들로 이동하고요. 그러니까 모든 자금은 지금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뭐 미국으로 간다든지 일본으로 간다든지 뭐 이러한 모습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저 차트로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확인이 될 수 있다.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. 일본은 어쨌든 그 안보 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에 또 하나로 좀 꼽히고 있잖아요. 또 미국과도 굉장히 친한 편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 반도체 공장 지으면 전쟁 날까? 일본에서 전쟁 안 날 것 같다.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 실제 마이크론도 일본의 첨단 반도체 공장 짓기로 했거든요. TSMC도 그렇죠.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많잖아요. 그 기업들이 이제 이 낙수 효과를 받아버리는 거. 일본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의 반사 이익도 얻은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거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경기가 과연 좋을까?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고 중국에 연동되는 한국 경제 또 위안화 약세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은 이 최선책이 아닌 거죠. 작년 인구가 280만 명이 감소했어요. 그래서 감소 속도가 엄청난데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니까 사망률 때문이 아니라 출생률이 확 줄었습니다. 그 이야기는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. 사실 중국이 상반기까지 이렇게 뭐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지금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. 근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돼가지고 중국 경기는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쨌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. 정책을 이제 계속 추진하는데 지지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어쨌든 올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고요. 그럼 5월이나 6월경에 금리 인하 하는 걸 보고 하반기 한 7월이나 8월 정도 되면 미국이 시작을 했구나. 그럼 이제 좀 부담이 덜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중국도 아마 부양책을 좀 쓰지 않을까.